오늘은 이제 373쪽 곤궤 시작이죠. 제일 먼저 그 궤를 먼저 보라고 그랬죠. 지금은 건궤 내용이 길기 때문에 계속 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앞으로 궤는 뭐 초효부터 6효까지 6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그 궤를 보고 궤 밑에 곤상, 곤하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위에도 땅, 밑에도 땅 이렇게 돼서 중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중지 곤이다, 곤궤다. 일단 읽겠습니다. 곤은 원코 형코 이 빈마지정이니 고는 건지 대야라 사덕둥이 정체즉이라 건이 강고비정하고 군즉유순이 정이니 빛나는 유순이 건행이라 호로취기상활 빛마지정이라 군자의 왕이라 군자소행이 유순이 이차정하는 합궁덕야라 선하면 비하고 후하면 득하리니 주리하니라 음은 중양자야라 대창이 반인 음이 선양이면 즉 위미착이요 거후라야 내 듣기상야라 주리는 리 만물즉 주어고니님 생성이 개지지공야라 신도여견하님 군영신행하야 노어사자는 신지지야라 서남은 특붕이요 동북은 상붕이니 안정하야 길하니라 서남은 음방이요 동북은 양방이님 음필중양하야 이상기풍유라야 내능성화육지공이 유안정지기니라 특히 상즉안니요 안어상즉정이라 시길야니라 그 갈라진 거를 터질탁탁이라고 읽는데요 그거를 터질탁이요? 네 탁 그리고 이제 하나 연결된 거를 호단 짜서 단이라고 있는데 단. 그렇지. 예, 예. 양효 하나만 있는 것은 단수 복수할 때 단. 가운데가 터졌다. 예, 예. 그래서 이건 터졌다 해서 터질 탁, 탁이라고 있는데요. 예. 아. 예. 그렇게 읽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냥 이게 양의에서 양인 것은 양의, 이것은 음의라고 읽기도 한데요. 그냥 탁이를 읽겠습니다. 탁자는 우야니 음지수야 옥혼자는 순야니 음지성야란
주중자는 삼회귀지 명야오 경중자는 육회귀지 명야니 음지성형인 마하떼여 지하림 착괴삼회기 개우고로 명군이 상지요 중지에 우득군 언제치는 음지순이요 순지지고로 기명여상이 개부령야람 빛나는 순이 건행자니 양선능후하고 양주의 음출이라서 남은 음방이요 동북은 양방이란 아는 순지비야오 정은 건지수야란 오차계자는 기정이니 대형이 리순건으로 미정이님 여유소왕즉 선미후득이의 주어리오 왕서남즉 특붕하고 왕동북즉 상붕이님 대전은 안어정즉 기량이라. 이제 곤괴인데 거기 괴 바로 밑에 곤상, 곤하 이렇게 써있지요. 요게 이제 말하면 삼회괴의 명칭인 거죠. 그 다음에 고 밑에 있는 고는 할 때 이 고는 육회괴의 명칭입니다. 고는 원코, 형코, 이 빈마지정이니라. 빈마지정이니. 이 건괴와 마찬가지로 곤괴를 점을 쳤을 때 그 점사는 뭐지요? 원형입니다. 크게 형통하는 괴다. 그렇지만 빈마의 고듬으로 나갈 때가 이롭다. 이렇게 풀이하는 거죠. 빈마는 빈자가 암컷 빈자지요. 암말의 고듬, 암말의 굳게 지켜나감. 그런 자세로 나가면 이로울 것이니. 고는 건지 대하라. 곤괴 할 때 고는 건곤 할 때 건의 상대성, 상대에 있는 거다. 사덕 동의 정체적이라. 그러다 보니까 건괴에 있는 원형 이정이라는 그 원형 이정이 다 들어있는데 사덕 동, 네 가지 덕은 같지만 정체적이라. 정의 그 본체, 정의 주체, 정의 핵심 내용은 약간 다르다. 그 말이죠. 건, 이, 강고, 위정하고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건괘는 굳셀 강자, 굳을 고자, 강고로서 굳을 정자, 정을 삼았고, 고는 유순이 정이니, 부드럽고, 부드럽고 순종하면서 사실은 거기 어조사 이자를 할 이자로 해석을 할 수 있지요. 유와 순으로서 고듬을 삼았으니 즉 건괘는 강고로 정을 삼고 곤괘는 유순으로 정을 삼았으니 빈마는 암말은 유순이 건행이라. 암말은 순말에 비해서 부드럽고 순종적이면서 건행. 행자는 갈행자예요. 어디 먼 길을 가는데 아주 건장하더라 이거죠. 고로 취기상할 빈말이정이라. 그래서 그 형상을 취해서 암말의 정구듬이다 라고 했다 해야죠.
그러니 이 점을 쳐서 군궤가 나왔어요. 그때 내가 어디 먼 길을 가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떠냐? 군자의 유유함이다. 이런 때는 군자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군자의 갈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런 궤를 뽑았으면 출발할 이렇게 있다 이거죠. 이런 경우 있겠죠.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점을 쳤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군자 소행이 유순이 이차 정한이 합군덕여라. 군자가 가는 바가 행하는 바가 부드럽고 순종적이면서 이차정 이롭고도 또 굳으니 합군덕여라. 땅의 덕과 합치가 되더라 이거죠. 근데 그때 끝에 이제 경계사를 붙인 거죠. 그렇지만 갈 바가 있지만 선하면 미하고 후하면 득하리니 줄이 아니라 앞서면 혼미하고 이제 이럴 때 갈 바가 있는데 남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걔는 이제 남보다 앞서 가다 보면 가다가 길을 이미 잃는 거예요. 헤맬 밑자니까 이게 이하고 후하면 득하리 뒤에 따라가면 자기가 가야 될 그 길 가야 할 목표 가야 될 그것을 득 얻게 될 것이니 줄이 아니라 이를 주장해야 하느니라. 음이라는 것 자체는 종양자야라. 속성이 바로 뭐냐면 양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대창이 와라. 대창이 와라. 대는 기다릴 때자예요. 창자는 불을 창자예요. 불러주기를 기다린 다음에 거기에 화답을 하는 그런 형국이다. 그러니 음이 선양이면 돈 자체가 음이면서 선양, 양보다 앞서가게 된다면 즉 위미착이 미착이 된다. 미도 미는 혼미할 미 가다가 길을 잃는다는 왜 길 얘기가 나오냐면 이 책받침변에 쓴 글자가 책받침 자체가 간다는 뜻이 있거든요. 움직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가다가 길을 잃는 형상이 밑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착자는 이게 어긋날 착자지요. 어긋남이 되고 거후라야 그게 되니까 거후 뒤에 거해야만 내 듣기 상려라. 음의 본래 성정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따라가야만 뒤에 있어야만 곧 그 음의 상징, 음의 성이죠. 항상 그 성을 득 얻게 될 것이다. 줄이라고 할 때 줄이라는 말은 리 만물 즉 온갖 만물들에게 이롭게 하게 되면 주어 곤이니 곤의 주장이 되는 것이니 땅의 역할은 모든 만물에 이렇게 이롭게 해주는 거다 그러죠. 생성이 개 지지공야라. 모든 씨앗을 낳게 하고 그 완성을 시켜주는 것들은 다 땅의 공이 되더라야죠. 신도 여겨나니 그러니 사람의 일로 바꿔서 보면 임금과 신하를 가지고 대칭적으로 볼 때 신하의 도리도 또한 그러하니 군령 신행하여 임금이 명령을 내리면 신하는 그것을 실행하여서 노어 사자는 신지직해라. 그 일에 수고로운 사람은 신하의 직분이 그렇다. 그런데 이게 꼭 여사님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네. 음양의 그 대칭으로 풀이를 하는 거고요. 또 내가 또 건의 입장에 쓸 때도 있고 본의 입장에 쓸 때도 있어요. 그렇게 일을 하십시오. 선함은 득붕이요.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그 374 쪽에 군자의 유유왕 그랬지요. 갈 바가 있다. 그런데 갈 때 어떻게 가느냐? 앞서 가지 말고 뒤따라 가라. 근데 가더라도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서쪽이나 남쪽은 그쪽 길로 가다 보면 득붕, 친구를 만날 것이고, 동북, 동쪽이나 북쪽으로 가면 친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안정하야 길하니라. 고든데, 이 고들정자죠? 고든 것을 편안히 여겨야만 길하게 될 것이다. 서남은 음방이요, 서쪽과 남쪽은 음방이요, 동북은 양방이다. 그러니 이 자체가 곤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음필종량하야, 음은 반드시 양을 쫓아서 이상기붕유라야, 그 붕류, 여기 붕은 음이고 류도 음의 류들이죠. 음괴예요. 음들을 디상, 니는 그 친구들로부터 벗어나고 상은 친구들을 잃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능성 화육지 공이, 그래야 곧 능히 화육의 공을 이룰 수 있어서. 화육의 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자가 친구 좋다고 여자친구를 따라가서는 거기서 자식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죠? 여자친구를 버리고 남자를 따라가야지 거기서 생육의 공이 생기는 거죠. 요 안정제 길이다. 그 고든 데에 편안하게 하는 그 기람이 있게 될 것이다. 듣기 상즉 아니요. 그 상도를 얻게 되면 편안하고, 안어 상즉 정이라. 상에 편안하게 되면 고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기라라는 말이 나오게 되더라. 거기 잠깐 120쪽 그림을 보시면 문왕팔계도가 있지요. 네. 거기서 그 동탁자는 아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참 읽을 때마다 늘 고민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 전화를 드려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의 대답은 그 하나 이어진 것은 단수복수할 때 하나를 헛단자 단이라고 읽고 터진 것은 탁이라고 읽는다. 그리고 또 한 분은 하나 양, 이것은 양이라고 하고 갈라진 거 이거는 음의라고 한다 이거죠. 여기서 그냥 탁으로 읽어도 되겠죠. 이제 탁이라는 것은 우야니 우수예요. 짝수예요. 그러니 음지수야오 음의 숫자가 되고, 곤자는 순야니 건곤할 때 곤이라는 것은 순, 순한 것이니 음지성야라. 양의, 양지성은 뭐랬죠? 강이랬죠. 네. 음의 성질이다, 이거죠. 추중자는 삼액괴지 명야오. 요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건상, 곤상, 곤하 할 때 그게 추중괴예요. 삼획의, 삼획괴의 명칭이고, 경중자는, 경중은 곤은 원코, 형코, 이, 빈마지정이랄 때, 그때 쓴 곤자예요. 그것은 육핵괴지 명량이, 음지 성형은 막대어치하니, 그 음의 기운이 먼저지요? 음이 형체를 이루는 것은 땅보다 큰 것이 없어. 하늘과 땅 할 때, 하늘은 형체는 없지요. 그렇지요? 실제 하늘은 형체가 없잖아요. 형체 이상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형체로 드러난 것 자체는 땅이잖아요. 땅보다 큰 것은 없으니 차괴 삼획이 개우고로 이 괴의 세 획이 다 우수이기 때문에, 짝수이기 때문에 명곤이 상지요. 이 곤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상지 땅을 형상했다. 그리고 중지에 그 곤괴가 두 개 거듭됨에 우특곤언즉, 거기에다가 또 곤을 얻게 된즉, 신은 음지순이요. 이렇게 되면 음의 순수함이요. 순지지. 그러니까 음순 순지지, 그죠? 음의 순수함이요. 순, 그 따를 순자 순종함의 지극하게 되기, 지극함이 되기 때문에 기 명녀상이 개 부려야라. 그 곤이라는 명칭과 상, 땅을 상징하는 상, 상이 다 바뀌지 않더라 이거죠. 빈마는 순이 건행자니,
이게 다 삼라만세의 모든 물건들이 다 역할이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경마행이라고 하나요? 손은 밭을 갈고 말은 길을 가더라 이렇게 되는데 빈말은 그 중에서 암말은 암말은 다루기도 좋다는 거지요. 순종적이라서 순하면서 순종적이면서 건행자니 갈 때 아주 먼 길을 가든 간에 건장하니 양선 음후하고 양은 앞서고 음은 뒤서며 양주의 음주리라. 양은 의를 주장하고 음은 이를 주장하더라. 서남은 음방이요 동북은 양방이라 서쪽과 남쪽은 음의 방향이고 동쪽과 북쪽은 양의 방향이라. 안자 편안할 자 안자는 순지비하고 순지위 순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정은 건지시하라. 이 구들정자 건은 건장하게 지켜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점을 쳐서 이 괴를 만난 사람은 즉 우차괴자는 이 괴를 만난 사람은 기점이 그 점은 어떤 점이냐면 위대형이 크게 형통한다. 원자를 큰 대자로 부여한 거죠. 크게 형통하면서 이 순거로로 위정이니 그 순종하고 끊임없이 가는 거죠. 건 순건으로서 발음을 삼 것이 이루니 여유 소왕즉 갈 발을 두게 되면 선미 후득이 먼저 가면 길을 잃고 뒤에 가면 그 길을 얻게 되면서 주어리 이에 주장이 되고 왕 서남 즉 서남쪽으로 가게 되면 득붕하고 서남쪽으로 가면 다 아까 음괴들이 버티고 있으니 여기 가면은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왕 동북 즉 동북쪽으로 가게 되면 상붕인 친구 여자가 여자친구들을 잃는 거지요. 그러니 대저 능 안어정 즉 대체로 바른데 바를 정자 바른데에 편안히 할 수 있다면 기라게 될 것이다. 거기 377쪽에 쌍호호씨와 조를 잠깐 보세요. 마지막 동그라미요. 문왕 괴사의 취상이 시창하니 문왕의 괴사에 있어서 상을 취하는 것이 시창. 이 군괴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건괴는 어떻게 보면 구름 잡는 얘기고 곤괴는 땅이 우리 보잖아요. 그죠? 형상을 취한 것이 시작이 되니 곤은 자취 빈마상하고 이 곤자는 그 빈마의 상에서부터 취했어요. 암말의 형상에서부터 취했어요. 그러니 그 예는 진의 성마 번서도 역건사라. 화지진이라는 진괴인데 진괴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성마번서라는 말이 있어요. 석자는 줄석자고 예, 말을 주어서 번서 아니 석자를 큰 석자로 가야 되구나. 큰 말이 번서하다 아주 번창하고 많아진다라는 그런 풀이가 있는데 거기도 고누의 형상을 띄고 있는 거다요. 차상은 점중 원형 이 빈마 지정하야 이진 군지 전체요. 이 상은 잡점중이라고 여러 점 중에서 원형 이 빈마 지정을 점쳐서 이미 곤의 전체를 다한 그런 형상을 얻는 경이 되고 군자 이하 즉 군자 이하는 심점사라. 그 점사를 거듭 펼쳐서 푸른 말이다 이거죠. 우왈 상사는 또 상사 상에 이제 풀이한 말이 있죠. 상사는 문왕 소작이요 문왕이 지은 것이니
서남 북붕과 동북 상붕은 후천궤 위니. 아까 제가 그래서 거기 120쪽에 확인하신 게 이거예요. 서남 북붕, 동북 상붕은 후천궤의 위치를 말한 것이다. 지제라, 문왕지 자격이야. 지극하기도 하구나, 문왕이 역을 지으시며. 기, 당, 서백지시와, 그 문왕이 서백의 서쪽 그 지우들의 우두머리가 됐을 때를 당한 그때와, 유리지수야, 유리옥에 갇혀있을 때가 아니겠느냐예요. 그래서 서남 북붕, 뭐 동북 상붕 이런 말이 있는데, 중국의 지형지세로 볼 때 중국은 서남쪽이 어떻죠? 서쪽이 히말라야 산맥과 맞닿는 쪽이지요. 그리고 서쪽에 제후로 있었던 곳이 서백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과 맞닿아서 이렇게 풀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하느냐? 미 안정지 안정 길지 사컨대. 그 안정길이라는 그 말을 음미해 볼진데 문왕지 심이 문왕의 마음이 진어찬이라. 아마도 문왕의 마음이 여기에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극도로 이런 상황이 있다 해도 안정하면 길할 것이 나는 거예요. 그죠? 본인이. 그거를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금, 반, 자, 이, 빈마, 정, 이하, 근데 이제 이 빈마 지정 이하로부터 살펴보건데 반복, 치계가, 무, 미, 근수, 위, 신지, 문화야. 반복적으로 계속 경계를 하는 말이 붙은 거라 이거죠. 그러니 근수, 삼가 지키는 것이 신하의 직분이딤이 아님이 없어서 근수라는 두 글자가 곤궤의 핵심이 된다는 얘기죠. 사, 범, 거, 곤위자로 무릇 이 곤궤의 지위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 모든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 수지, 이, 정년이 한결같이 고들정자, 정자, 정으로서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만세 이하에, 우리가 만세대 이하에 가상견 문왕지심이요. 지금 우리가 문왕의 그 마음을 한 번쯤 상상해 볼 수가 있고, 차, 가위, 불, 안정이, 점자리, 계이라. 또 가히 불, 안정, 그 고든대에 편안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점치는 그 경계를 볼 수 있다. 그런 사람들한테 경계사를 붙여준 그런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